타레난초 꽃 구경하세요. 이것이 타레난초 꽃이랍니다. 야생화 중에서 타레난초하고 인터넷에 쳐보세요. 요거는 하얀색이고요. 요거는 분홍색입니다. 그런데 보기보다 훨씬 더 예뻐요. 저희 집에는 밤나무 동산에 여기가 지금 고사리 동산이며 밤나무 동산인데요. 밤이 벌써 밤송이가 벌써 커다랗게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요렇게 밤송이가 꽃핀 지가 밤꽃 향기 맡은 지가 한달 전인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밤이 엄청 더 다닥다닥다닥 다 열렸습니다. 밤나무에. 아마 올해도 추석 때는 햇밤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레난초 꼭 구경시켜 드리면서 고사리도 저희 집에는 엄청도 많았습니다. 여기가 위에 올라오면은 저희 집도 보이고요. 여기에 산소에 여기가 지금 부모님 산소인데요. 쫙 산소에 할미꽃 모종을 쫙 심어놨습니다. 올해 와 타레난초 정말 많아요.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엄청도 예쁩니다. 예쁘죠? 이게 수도 없이 많답니다. 여기가 지금 아버님 산소인데요. 이렇게 타레난초가 이렇게 예쁘게 그래서 꽃 구경을 쉴것 합니다. 여기가 부모님 산소인데요. 와, 여기에 할미꽃을 쫙 심어놨습니다. 산소. 예. 보여드릴게요. 내가 요거 씨앗 뿌려서 할미꽃 모종 이렇게 해놓은 거 여기에 쫙 심어서 이제 내년에는 3월달, 4월달 되면 이렇게 산소에 할미꽃이 쫙필 겁니다. 여기에 보이는 게 저희 산소 앞에도 쫙 심어놨어요. 할미꽃 모종을. 여기서 할미꽃, 보통 산소에는 할미꽃이 많은 거랍니다. 근데 요즘은 할미꽃 볼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내가 직접 키우는 할미꽃 모종을 심어놨습니다. 이런 거참 잘합니다. 우리 집도 보이고. 와, 3분 영상으로 끝! 제가 오늘은 타레난초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1시간 걷기 운동 할 거고요. 여기에서 걷기 운동 할 거고요. 이렇게 핸드폰으로. 벌써 3분이 지났어. 얼른 꺼야지 되겠다. 유튜브는 보통 3분 영상으로 찍는데요. 3분이 지나면은 사람들이 너무 길다 그래가지고 제가 3분 영상으로 만들어 놓는 거랍니다. 여기가 나의 둘레길이랍니다. 걷기 운동하는 둘레길. 좋죠? 초록 의자는 내가 앉아서 글도 보고 그러는 곳이랍니다. 노래도 듣고 그러는 곳이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오세미 농원에서 찰칵 인증샷 했습니다.